국회에서 나왔던 그 끔찍한 말, 자꾸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그 막말, 그 후폭풍이 8월 임시국회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법사위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에 빗댄 후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를 넘는 막말 정치,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직접 듣고 와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지금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신도 책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본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본인은 덧붙이우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때문에 사람이 죽었잖아요.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살인자입니다. 누구 때문에 도망했는지. 김건희 줄 아세요? 압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자, 호 대변인께요. 정말 저 영상 보시는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텐데요. 왜냐하면은 저 자리가 법사위고 검사 탄핵과 관련 청문회를 하자는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왜 난데없이 권익위 얘기가 나오고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온 겁니까? 국가 원수이고요. 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네. 언제부터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그냥 무슨 뭐 시위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회 공식 회의석상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존칭도 없이 부르면서 살인자라고 지칭하는. 존칭을 안 붙였더군요. 네네. 예.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예. 주제와 상관없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왜 저럴까? 저 심리의 그 기저에는 첫째는 대선 불복 심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 둘째는 네. 어떻게든 빨리 끌어내리고 싶다라는 그 탄핵을 간절히 원하는 심리가 있다고 보고요. 셋째는 예. 개딸한테 아부하는 심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자, 그런데 민주당은 바로 그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 고인을 네. 국회 정무위에서 업무 보고할 때, 권익위 업무 보고할 때 예. 일으켜 세우면서 가장 모독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당신 일어서 봐, 이런 거 얼마나 그 심리적인 압박이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 헬기 이송 사건 그것도 네. 담당했었던 것이니까 그 문제를 이제 반복적으로 고압적으로 질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바로 저 전현희 의원이 8월 1일인가요? 그 문제 이제 특검법안 네. 그 권익위 문제 특검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을까 고인에게 그런 것을 혹시 내 책임은 없을까? 네. 내가 뭔가 영향을 준 것은 없을까를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인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저 정략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쓰는 것이 저는 민주당의 고질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자, 최병찬 서장님. 그런데 전현희 의원은 이전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했었고 그때 윤석열 정부하고 갈등이 심했잖아요. 뭐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이제 그 전현희 의원이 국민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했잖아요. 네. 그럼 돌아가신 분을 사적으로 아는 관계라고 봐야 돼요. 그렇네요. 너무 당연하게도 우리가 조직이라는 게 무슨 뭐 국민의힘에서 뭔가 당직을 맡으면 당직자분이랑 서로 알게 되는 것처럼 네. 그러면 그게 정치적인 사안이든 뭐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느끼는 거는 네. 일단은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시는 분 모두는 이 국장님이 어느 분인지 우리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거든요. 네. 그런데 전현희 의원 입장은 최소한 다를 수 있다. 네. 이 표현은 뭐 제가 생각해도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네. 그러나 이것을 순수하게 김현희 의원이 부분적으로는 과한 표현이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일단 다를 거는 너무 명백하고 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기로는 굉장히 청렴하신 분이고 강직한 네. 분인데 실은 이분이 자살을 하게 된 계기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에 대한 여러 가지 압력이라든가 어떤 본인이 양심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그리고 본인이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다른 건데 검찰 조사를 요청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조직이라는 게 최근에 뭐 이러저런 게 있지만 뭔가 압력을 받았거나 이런 정황이 여러 가지 멘트로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전현희 의원 입장에서는 분명히 본인이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
한 2년 가까이 있었나요, 전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던 게? 네. 국장급이 상당히 이제 그 이 고위 간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권익위 내에서는 고위 간부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만났을 거거든요. 네. 그런 점도 같이 작용한 걸로 봐야 되지.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이걸 다 정략적으로 다 계산한 다음에 한 것만으로 보기에는 좀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잖아요. 전현희 의원 입장에서는 네. 이제 이번에 극단 선택을 한 이 국장급 그 직원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그 내몰렸던 억울함이 있을 것이다. 그쵸, 그걸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그런 게 본인한테 어느 정도 감정이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나 법사위는 그렇게 하라는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그 말씀은 일리 있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이제 뭐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싼 쟁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네. 그러나 이제 이 사안이 최근에 있었던 사안이고 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제 뭔가랄까 감정이 격해서라 그럴까요? 그런 말을 하려면 따로 별도의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었을 텐데 법사위에 와서 저렇게 하는 건 그래서 이제 저렇게 소란이 빚어지고 지금 후폭풍이 계속되고 저희가 토론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만 전현희 의원은 모레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 이번 일요일입니다. 마지막 날인데요. 거기에서 최고위원 당선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세 글자 발언 이번이 그런데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건지 여당 의원의 비판 발언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왜 이분이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살인자입니까? 윤석열 정권이 살인자입니다. 반드시 제값을 치르게 해주겠다.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긴 투사 전현희가 국민과 민주당 이재명 곁을 지키는 수석 변호인으로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이완하는 철저히 아주 정치적인 계산이고요. 아마 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딸들에게 최고위원 뽑아달라고 아양 떠는 것이 아니냐 그런 뭐 시각도 많습니다. 제가 국회에 같이 있다는 것이 그 자괴감이 들 정도였고요. 자, 구 변호사님 지금 봤던 영상의 맨 앞에 부분을 보면 말이죠. 이제 최고위원 후보로서 아마 연설을 청중연설을 하는 그런 장면에서 그런지 굉장히 격앙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그 메시지가 이번에 논란이 된 발언하고 좀 궤를 같이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선거운동용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도 최근에 김병주 의원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싶었는데 지금 3위로 치고 나간 것에 대해서 네. 최근에 있었던 뭐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비판해가지고 논란이 발생했던 게 큰 효과를 발휘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 와중에 지금 여성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들어가려면은 이현주 의원하고 전현희 의원 둘이서 지금 각축을 벌이는 게 딱 그게 결정적이거든요. 네. 다른 분들하고는 경쟁이 필요 없어요. 이 두 분은 그래. 둘 사이의 경쟁인데 네. 0.0 두 분 중에 앞서는 분이 무조건 최고위원이 무조건 되죠. 네. 근데 지금 전현희 의원이 살짝 뒤지는데 그게 0.02%포인트 차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아슬아슬하게 무슨 이슈 하나만 있으면 뒤집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살인자란 발언까지 계산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은 네. 센 발언을 하겠다라는 의도는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아까 앵커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 자리가 그 주제가 아니잖아요. 네. 검사 탄핵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다른 이슈를 끌고 왔고 그리고 다른 의원이 뭐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때 먼저 당신이 책임이 있어요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송석준 의원이 그럼 위원장으로서 이랬었는데 전현희 의원은 책임 없어요. 이게 지금 먼저 발언 책임에 대한 얘기도 전현희 의원이 먼저 꺼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로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 비판받아 마땅하다. 옛날에 뭐 줄리어스 어빙이라는 농구 선수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 프로라는 건 자기가 평소에 하던 거를 하기 싫은 날에도 해내는 것을 프로라고 한다. 근데 공직자 프로는 진짜 권한이 아니라 책임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저 자리에서 살인자다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저거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되는 내용인데 네. 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저런 발언을 해놓고 지금도 지금 반성하거나 유감 표명도 안 하잖아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이게 지금 최고위원 선거에서 뒤집어져서 전현희 의원이 될까? 정말 민주당이 개딸이 장악했을까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가 더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정치평론가 중에 오늘 나와주신 최병천 소장님이 선거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런 발언이 이번 전당대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많이
지금 신통방통 이 코너처럼 네. 많이 거론할수록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지만 예. 우리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비판적으로 얘기한 분 중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문수 씨가 됐거든요. 네. 김문수 씨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고 김일성주의자고 총살감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한참 화제가 되고 민주당이 비판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해서 민주당이 또 많이 비판하고 있는데 비판하는 쪽이나 옹호하는 쪽이나 많이 거론이 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흔히 뭐 선거에서 알아야 찍고 좋아야 찍고 찍어야 찍는다고 네. 인지도 호감도 지지도를 얘기하는데 네. 이 세상에는 정보가 너무 많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네. 사건 사고도 워낙 많고 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건 중에서 우선적으로 거론되면 네. 아무래도 엄청나게 높은 거의 뭐 대통령 정도 급이 아니다 하면 어지간한 국회의원들도 우리가 국회의원 300명 있지만 뭐 정치 평론을 한 사람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름 적어보라 그러면 하얀 백지에다가 국회의원 이름 적어보면 한 30명, 50명 적기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전현희 의원을 이제 당원들이나 이번에 그 지지자들이 좀 까먹고 있다가 네. 맞아. 전현희 의원이 있었지? 하고 이렇게 뭔가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손해될 확률은 높지 않고 특히는 이제 상대 정당과의 어떤 논쟁 과정에서 그렇게 쓰면 그런 점에서 뭐 앞에서 구재룡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지금 전현희 의원이 이현주 의원이랑 네. 민주당이랑 이제 각축전인데 네. 뭐 아마도 한 요 며칠 사이에 네. 판세가 약간 이제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워낙 근소한 격차이기 때문에. 네. 자, 전현희 의원 발언을 두고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그 비판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발언하신 마음은 이해가 가고요. 그런 이제 마음은 공감이 가는데 우리 국회에서 너무 과한 표현이 등장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정적인 발언을 하신 것은 너무 과격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공식적인 사과 요청을 했지만 전현희 의원 개인 차원의 대응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 108명의 모두의 이름으로 전현희 의원 제명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송석준 의원 제명을 추진하겠다면서 맞불을 놨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핑계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내뱉으며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통령을 모독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음에도 권익위 고위 간부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국회의원 전현희 의원의 제명을 촉구합니다. 전현희 의원이 제명당해야 한다면 송석준 의원도 함께 제명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네, 뭐 대변인께요. 뭐 제명하겠다, 또 저쪽에서 제명하겠다. 그런데 그 관철되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같이 말싸움했다고 제명 그 송석준 의원도 제명안을 제출한다고 하면요. 네. 국회의원 지금 뭐 100명 이상은 제명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저런 수준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발언, 이해할 수 없는 발언 수위를 너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제명안을 제출한다는 것인데 뭐 같이 말싸움했으니까 같이 제명안을 제출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 네.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제명되는 것이고 네. 현재 국회에는 윤리특위조차 구성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비상설특위라서 여야가 이제 일정하고 뭐 등이 다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 과정 하나하나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남겨놓고 그래서 윤리특위 빨리 구성해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에도 올려서 설령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 과정 자체가 저는 본인한테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역사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것을 국회에서 표결까지 했다라는 것을 남겨놓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도 지도부가 있잖아요. 의장단, 국회의장도 있고 부의장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입장을 내놔야 될 그런 사안 아닙니까? 아 당연히 그래야죠. 네.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7명이에요. 국회 그 계류 중인 게 네. 징계가 계류 중인 게 국회 의원이 네. 근데 지금 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조직은 잘한 것은 상 주고 못한 것은 벌 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니 모든 상식적인 조직인데 더더군다나 국민의 대표들인 국회에서 뭐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징계가 진행조차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저건 지도부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와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서 반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동훈 대표 발언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전현희 의원 그 살인자 발언으로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뭐 제명안도 제출하고 했는데 그런 발언이 상식적이지 않고 이 아무리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공감하실 분들은 국민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 소장님, 사실은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 이재명 전 대표 주변에서도 그 뭐 극단 선택이 줄을 이어서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섯 명이다 또 여섯 명까지도 카운트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이래서 그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말을 좀 누그러뜨리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뭐냐 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비슷하게 볼 여지도 있고 좀 다르게 볼 여지도 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돌아가신 분이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일하시던 분이 네. 한 뭐 다섯 여섯 명이 되긴 하는데 네. 실은 우리가 기사 같은 걸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봤었는데 네.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돌아갔다라는 게 분명하진 않아요. 네. 그 돌아가신 분들이 네. 그래서 다른 이유로 돌아가신 건지 그래서 이게 뭐 의혹이라고 저희가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은 좀 뭐랄까 상관관계 같은 게 상관관계로 보더라도 좀 약간 거리가 좀 더 많이 있다고 봐야 되고 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 나온 보도를 보면 권익위원회 국장이 돌아가신 거는 뭔가 이제 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에서의 느꼈던 뭐 양심의 가책 또는 외압 의혹 이런 걸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다르게 볼 여지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아무튼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그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간부에게 뭐 직접 전화를 했거나 그럴 일도 없는데 이제 그것을 또 직접 이 세 글자 제 입에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또 치고 나와서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계속 여진이 시끄럽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한 전현희 의원을 직권남용, 모욕 이렇게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구 변호사님 이 면책특권으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사실 예. 이게 지금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네.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구누구 보고 살인자다라고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따져봐야 되는 게 모욕죄는 면책특권까지 가기 전에 친고죄예요. 아, 그래서 네.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직접 저 발언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네. 직접 고소를 해야 시작될 아하,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면책특권이라는 건 다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성립이 됨에도 불구하고 형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거기 이전에 친고죄로서의 고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아마 이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요, 네. 저희가 아까 그 영상에서 보면은 이제 격앙된 모습으로 팔까지 흔드는 장면은 사실은 전당대회 후보 연설 과정에서 나온 장면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그 얘긴데. 양쪽이 면책특권이 다릅니까? 다르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살인자 발언, 요거가 이제 면책특권 대상으로서 거론될 수 있고. 전당대회에서 한 얘기는요? 그거는 이제 면책특권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이제 고소가 있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 네.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직권남용이라는 것도 직무상 발언이 직권남용이 성립되는 게 법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보기엔 이건 법적이라기보다 이제 대단히 시민단체에서도 이걸 굉장히 부적절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게 에스컬레이팅이 되잖아요. 네. 같이 이렇게 수준 낮은 발언을 계속 쏟아내는 계기가 됐는데 상관관계로 따지면 둘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죽음 이제 주변의 그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도 측근으로 모셨던 분이 이재명 대표님 이제 정치 그만두시기 바랍니다라고 유서까지 쓰셨잖아요. 상관관계가 네. 이거보다 더 드러날 수가 있겠나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런 저급한 말을 쓰지 않기 위해선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도 충분한 책임을 묻는 과정 그리고 본인도 사과는 하셔야지 이게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